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임원 카멘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하게 제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뭐죠? DPF라고 하죠. 또는 CPF. 뭐 같은 말이에요. 현 차량은 DM3 탑인데 뒤쪽으로 매연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딱 쏟아부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죠? 그냥 일단 DPF랑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양이면은 뭐 엔진 트러블 없었어요. 엔진의 부조 현상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자, DPF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PF는 인젝터에서 기름을 쫙 분사를 하면은 후분사 과정에서 DPF가 재생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능을 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DPF 쪽에 이렇게 불량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자, DPF 정말 고가죠. 이게 신품이에요. 깔끔한 신품 그 상태입니다. 자, 이 부품 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차종은 인젝터 리빌드나 DPF 클리닝, 흡기 클리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차량이에요. 동일 증상으로. 근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작업이에요. DPF는 교환합니다. 무조건 교환합니다. 교환해야 돼요. 클리닝으로 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인젝터 리빌드 다시 합니다. 자, 인젝터 리빌드의 중요성이 있어요. 인젝터 리빌드는 정말 정말 정교해야 돼요. 정확한 수치와 또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유량과 모든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인젝터 리빌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흡기 클리닝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탈거식으로 해가지고 싹 다 탈거해서 다 깨끗하게 다 불어내겠습니다. 하셨던 작업을 다시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자, 일단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이래요. 플러그 확인하는 거야? 닦아야지. 보이나? 와, 죽이네. 연탁 공장이네, 연탁 공장.
얘기 좀. 왜 이렇게 못 잡어? 못 잡어. 어? 아니 중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아니 잘 보여. 네. 어, 아 엄청 많이 꼈네. 찌꺼기. 뭐야? 처음 했다며? 왜 이래? 이거 했대? 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어우 잠시만. 안 뜯었겠지. 쿨러 작업은 안 한 것 같은데 쿨러 봐봐. 쿨러 엔터 공장 아까 보여줬어요. 여기 옆에 여기서 찍었는데 엔터 공장. 야 뭐야? 해야지. 이따가 크진이 형 후에 보여주면 되지. 자 갈래트 한 숟가락 해. 나 한 숟가락, 형 두 숟가락. 형이 이제. 아 형 배불러. 많이 점심 많이 먹었어. 송마음 같다지 송마음. 이거 꼭 저거 같은데 홍삼. 홍삼 액기스 물에. 아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몸에 좋은 건 형부터. 아니야 양보할게. 형 배불러니까 점심 많이 먹었어. 클린 갑시다. 아 이거 안은 좀 어두워. 파내고 오 잘 닦았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오 야 네 얼굴도 깨끗하다. 쿨러 쿨러는 자 쿨러 검사 이거. 오 깨끗해. 저 안에 안, 저 안에 안 닦인 거 아니야? 닦았어. 아니 쿨러 쿨러 여기? 아니 여기 안에? 어 다 닦았죠. 어, 깨끗하네. 그래 형보다 깨끗. 야 가스켓은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요. 자 바로. 예?
인젝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젝터는 상당히 정교한 부품이에요. 그 엔진을 수리할 때도 정교하게 아주 깔끔한 장소에서 한다고들 하죠. 인젝터는 더더욱 엔진보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 분리된 부품을 클리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실차있던 피에조 인젝터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클리닝을 한다면은 효과는 전혀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부품들의 카본, 기름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객께서 클리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리빌드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겠네요. 일반적인 클리닝만으로는 인젝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분리를 해서 클리닝을 하고 또 정확한 수치로 또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에조 인젝터를 모두 분리를 해서 클리닝을 완료했습니다. 전과 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모든 카본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검은색이 왜 그대로 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막 강제로 벗겨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리고 이 인젝터는 피에조 인젝터죠. 피에조 인젝터인데 피에조는 어디 있을까요? 자, 바디 몸체 안쪽에 피에조라는 놈이 숨어져 있습니다. 얘는 탈거를 할 수가 없어요. 탈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분해해서 완전히 다 분해를 해서 클리닝을 하지 않으시면은 뭐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저도 저희 형님한테 혼나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인젝터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무슨 요가망처럼 생겼죠? 근데 이건 망이 아니에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일반적인 인젝터라는 스프링과 전혀 다르게 생겼죠? 자, 또 이놈이 하나 보시죠? 간략하게 몇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놈의 이름은 하이드로닉 앰프파이어라는 건데 유압 커플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젝터 구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합쳐놓으면 컨트롤 밸브 아세이고요. 자, 이쪽 부분은 컨트롤 밸브 볼륨이라는 거고요. 이쪽은 컨트롤 밸브. 자, 이놈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은 이런 소소한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 작은 놈 보이시죠?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핀셋을 사용했는데 이게 밸브입니다. 인젝터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닝된 인젝터를 이제 조립을 할 건데요. 저는 아직 실력이 미흡해서 저희 형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인젝터를 다시 다 재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재조립할 때는 정확한 그 보시에서 정해준 정확한 규정 토크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규정 토크가 없이 조립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재산을 함부로 다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다시 분해 역순이겠죠.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클리닝된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자, 끝난 게 아니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젝터를 4개 정도 리빌드 하는데 혼자서 할 때 총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뭐 10개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젝터 보시나요? 이거는 승용차의 인젝터가 아니고 화물차 중에 만이라고 아시죠? 브랜드 만 그쪽 인젝터입니다. 화물차 25톤 트럭에 형님이 지금 이쪽을 작업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네요. 빨리 제 거부터 만들어달라고 시간 없다고 졸랐습니다. 모든 인젝터의 리빌드가 완료된 후 저희 장비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정해진 규정값에 맞게끔 다 고르게 표출되어 있죠. 막대 그래프가. 자, 이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줘야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인젝터 리빌드 했고, 그리고 뒷페이프는 교환했지, 우리가? 응, 교환했죠.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흡기 매니폴도 탈거식으로 해서 싹 깨끗하게 클리닝을 했습니다. 이젤 쿨러까지도. 자, 그렇다면은 에어백이도 다 마무리했고, 냉각수도 채웠고, 시동이 잘 걸려야지. 한 방에 걸려야지. 걸려야죠. 자, 시동 걸어주세요. 좋다. 부드럽지? 와이퍼는 왜 켜져 있냐? 눈 내렸잖아. 자, 모든 작업이 이렇게 해서 완료됐습니다. 애니스를 상당히 부드러워졌네요. 매연이 나오는 여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 작업에서는 가제트가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공사가 크죠. 공사가 큰 이유로 가제트가 특별히 대화 없이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디젤 차량 유저분들께서 뒤쪽 소음기 쪽에서 매연이 과도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DPF 또는 CPF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클리닝 하셔도 돈 벌어치는 거예요. 그냥 교환하시는 게 답입니다. 물론 그 인젝터에 불량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다른 기장실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매연이 발생하긴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가장 고생했다. 얼굴 좀 나와줘. 얼굴 좀 밑으로 내려줘. 여기요? 응. 아, 힘들어. 1박 2일 동안 고생했다. 고생은요? 앉아서 일했는데. 1박 2일 동안. 아침 11시 49분. 오늘 1시에 밥 먹고 퇴근하도록 해. 사우나 갔다 푹 쉬어.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인증샷. 인증샷 안 보내주면.